여러분, 손목닥터 9988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건강활동이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게 스마트워치와 전용 앱을 만들었다는데 일주일 만에 7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이런 인기 비결에는 꽤 쏠쏠한 혜택이 있었는데요. 걷기 챌린지, 건강관리 모니터링, 설문조사 참여로 최대 10만 포인트를 준다는 건데 이 포인트들은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포인트를 이용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거죠. 근데 이 포인트라는 게 100년 뒤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포인트라는 제도와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은 기부를 얼마나 하시나요?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기부 문화는 참여율과 기부 의향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물가도 높고 경기도 침체된 상태가 이어져서 후원금 비중이 높은 아동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들이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켈팅, 로빈슨 앤 로츠에 따르면 기부는 금전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자에게 크고 작은 고통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기부금 후원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경제적인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라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대부분의 포인트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거든요. 근데 막상 포인트를 왜 안 쓰는지 물어보면 너무 소액이라서 쓸 데가 없어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자체를 맞추지 못해서 쓰지 못한다고 해요. 게다가 이렇게 버려지는 포인트가 한 해에 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쓰기엔 너무 작은 이런 포인트들, 서울시에 기부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요? 수도권 20에서 30대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약 83%의 응답자들이 포인트를 일상에서 가끔 활용하지만 21%의 응답자들만이 포인트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포인트는 익숙한 것이지만 포인트 기부는 아직 익숙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또 포인트를 모으고 사용하는 것에 능숙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디지털 격차를 느끼는 분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포인트를 모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그 혜택의 범위나 사용처가 다양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아쉬움도 느낄 것 같아요. 손목닥터,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 에코 승용차 마일리지 포인트제 등등 100년 뒤에도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여러가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할 것 같거든요. 그때 받은 포인트가 너무 작다고 방치된 채로 소멸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